10월 3일 개천절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은 이제 김건희 특검법, 이제 최상병 특검법, 대통령이 두 가지 이 법안, 또한 가지가 더 있죠. 뭐 지방 화폐에 관련해서도 있는데 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자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부분을 재의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 재의결을 해서 국민의힘 갈라치기도 하고 이게 통과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법 공격용으로 쓸수 있다. 이재명은 이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실형 선고가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이 할수 있는 것은 이재명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정도의 이 형을 선고를 받고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으로 이끌어가야 이 전체를 결국은 이 자신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정치적으로는 야당 대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재판 지연을 노려서 끌고 갈 때까지는 끌고 가볼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이 따라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계산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많은 변수들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권의 움직임입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를 뺀 이제 원내 지도부와 윤 대통령이 만찬을 가졌습니다. 분위기는 뭐 좋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소위 당정 갈등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맞았습니다. 소위 김대남 녹취록입니다. 이 김대남 파문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한동훈 대표도 그동안 상당히 많이 뭐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김대남 부분에 있어서는 윤리위 감찰도 지시를 하고, 감찰 결과에 따라서 고소고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최고조의 이 대응을 하는 셈입니다. 이 김대남 문제, 이 문제에서 당정 갈등을 해소하느냐, 아니면 당정 갈등이 또더 계속 이어지느냐, 아주 중요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기에 맞서서 여권이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일 당장 국회 본회의에서 108명이 똘똘 뭉쳐서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 법안을 폐기를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 이걸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정 이 화합으로 분위기가 돌아서야 하는데, 김대남 파문이 그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갈등은 더 깊어질 것이냐, 한번 오늘 개천절을 맞아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은 언제나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제가 송은재 TV 댓글을 읽다 보면 대부분의 송은재 TV의 제 구독자분들, 회원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정치인들만 모르고 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이 시청자분들은 잘 알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모르고 있다. 이권의 매몰이 됐기 때문입니다. 뭐 정치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바보라기보다는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앞서기 때문이죠. 뭐 여든 야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개천절을 맞아서 제가 한번더 부탁을 드립니다. 송은재 TV 시청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구독 신청을 안 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절반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시청 시간이 길어지셨으면 판단을 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송은재 TV 멤버십 회원으로도 많이 가입하셔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영이라고 하는 이 중범죄자,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런 사람을 양복을 입혀서 국회로 불러서 참뭐 쇼가 벌어졌습니다.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느냐? 민주당 쪽의 이야기입니다. 정청래는 뭐 이화영이 발언을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까지 유도를 하고 이화영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검찰로부터 그런 회유 협박을 받는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이화영 변호인단이 됐고 정청래가 판사가 돼서 재판이 열린 셈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나서서 이 이화영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화영이 제시한 검찰의 회유 협박이라는 것이 짜장면 사주고 뭐 창고에서 이 말 맞추기를 했다라는 건데 검찰의 수사 이 과정일 뿐입니다. 제시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어제 오히려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공개를 한 그 이화영과 자기 변호인의 녹취록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변호인 변호사비로 대준 부분 또 뭐 이해찬이라든지 이런 곳에 돈을 준 부분 이런 것이 굉장히 두렵다. 이런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오히려 이화영이 궁지에 몰렸다. 전체적으로 이화영이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청래와 지금 민주당이 국회가 무슨 재판 정도 아닌데 이미 끝난 재판, 1심까지 끝난 이화영의 재판 이걸 새로 하는 이런 작태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에는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뭐 이화영으로서도 양복을 입고 폼을 잡고 뭐 국회에 나와서 제시한 근거가 전혀 없으면서 오히려 이재명 이화영의 대북 송금 그 혐의만 더 짙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어제 대통령과 원내대표 간에 이제 국정감사 또 특검 법안을 놓고 또 원팀을 강조하는 이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얼굴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11월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이 중형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이 이런 실형을 선고받고도 버티려면 방법은 특검 공격, 탄핵 공격밖에는 없습니다. 야당 쪽에서 조국이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원들 이제 몇 명이 나서서 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의원 뭐 연합 모임을 만들어서 어제 전 야당 5개 야당의 의원들에게 모두 편지를 돌렸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이 재적 의원 과반이 필요합니다. 150명이 필요합니다. 과반에 이게 통과를 하려면 3분의 2입니다. 200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108명 가운데 8명이 이탈을 해야 된다. 이제 구체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 국민들의 여론이 따라주지 않을 때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역풍이 불 것이다. 또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재명은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이 특검 탄핵 현실화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은 어쨌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자기가 살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에 맞서서 이제 여권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느냐. 내일 당장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이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역시 똘똘 뭉쳐서 반대표를 던져서 이 법안, 두 개 법안을 폐기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이제 중단되느냐? 아닙니다. 아마 민주당은 뭐 계속,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를 물어뜯기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공격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뭐 눈에 뻔하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당정 갈등입니다. 이 당정 갈등이라는 것이 총선 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거쳐서. 민주당에서는 계속 갈라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갈라치게 하는 세력들이 이제는 뭐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느냐? 여기에 큰 또 소위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대남 녹취록입니다. 대통령실에 시민사회수석실에 선임행정관을 지냈던 김대남이 지금 뭐 그러니까 총선 때 출마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총선에 공천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서울의 소리에 소위 이명수와 통화를 한 5시간의 통화, 뭐 그 이전에도 통화를 한 내용이 서울의 소리에 의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한동훈을 쳐라. 서울의 소리가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지난 전당대회 때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지금 뭐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싫어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의 소리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한동훈 공격 사주냐 이래가지고, 한동훈이 그동안 굉장히 신중했고 자기 말대로 많이 참아왔습니다. 많이 참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이 뭐 참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동안보다는 좀 참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김대남 녹취록 부분에 있어서는 윤리위에 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윤리위 감찰 결과에 따라서 고소고발 조치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남은 탈당을 했습니다. 뭐 자기 혼자 한 일이다. 자기가 공천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열받아서 서울의 소리 측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설명들입니다. 이걸 두고 이제 김대남과 손절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고 뭐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윤상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동훈 대 대통령실이 아니라 프레임이 한동훈 대 나경원 프레임이다. 왜냐하면 김대남이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이 캠프에 있었습니다. 대외 뭐 협력관 뭐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과 나경원의 대결에서 생긴 이 갈등이다, 잡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뭐 나경원 당장 부인을 했습니다. 자기는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걸 알지도 못했다. 이 뭐 김대남은 역시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게 중요하지, 나경원 캠프에 뭐 잠시 있다가 이렇게 서울의 소리와 통화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곧바로 한 금융회사, 보증회사, 보험보증회사에 이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겨서 연봉 3억을 받고 있다. 누가 여기에 꼽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뭐 좀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뭔가를 해명하려고 할 때는 국민들이 그래도 좀 납득할 수 있는 어느 정도라도 설득력이 있는 말을 해야 이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전혀 뭐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김대남이가 뭐 무슨 뭐 나경원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게 한동훈 나경원 뭐 대립구도입니까? 대통령실 그건 맞는 것이고요. 그렇게 자꾸 말을 왜곡하면 뭐 윤상현이나 그건 뭐 쏙 보이는 소리일 뿐이고요. 친윤 쪽에서는 지금 뭐 당혹해 한다라는 건데, 친윤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한동훈이 또 문제를 부풀리고 있다, 당정 갈등을 오히려 부풀리고 있다, 또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친한 쪽에서는 이분은 그냥 못 넘어간다, 김대남 건으로 뭐 끝장을 보자, 지금 사실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 김대남을 파고 들어가면 전당대회 문제가 다시 다 불거지게 됩니다. 총선 마지막부터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이 수많은 유튜브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당내에서도 한동훈에 대한 그 공격들, 그 공격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 이 서울의 소리에만 이렇게 한동훈 공격 사주를 했느냐, 소위 뭐 겉으로는 우파다라고 하는 유튜브들, 언론들, 이 당내에서도 많은 그런 사람들, 그 뒤에 이 조종하는 손이 있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일파만파로 커질 것이다. 김대남에 대해서 이건 뭐 고소고발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는 심각해지는 대목입니다. 친한 친윤이다 이래서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고, 한동훈이 뭐 자기 정치를 하느냐, 또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지금 지지율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자기만 지금 지지율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 지도부가 만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녹취록들이 터져 나오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 두 가지입니다. 주가 의혹, 가방을 받은 부분. 어제 가방을 받은 부분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주가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곧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뭐 한동훈 쪽에서 독대를 요청하고 김건희 여사 사과로 이걸 전체를 뭐 털고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무게중심은 뭐 독대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김건희 여사 사과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 김건희 여사 이 부분, 또 의료 대란 부분, 의료 대란도 지금 뭐 답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나와야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한동훈이 뭐 독대를 뭐 윤 대통령과 독대에 매달리느냐, 뭐 끝으로 이건 껍데기일 뿐이죠. 뭐 김건희 여사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이제 윤 대통령의 결단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김대남 녹취록 파문, 이걸 계기로 해서 당정 갈등이 더 깊어지느냐, 아니면 소위 윤한 갈등이 해소가 되느냐, 이제 이 계기가 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김대남 부분을 계속 파고 들면 이게 한동훈 입장에서는 팔고 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사실은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뭐 김대남 개인의 행동이다, 윤 대통령은 몰랐다, 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슨 해명입니까? 시민사회 수석실의 그 뭐 선임 행정관을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하면 그게 뭐 끝나는 이야기입니까? 좀 해명을 해도 믿을 수 있을,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전당대회로 돌아가고 김대남 문제가 불거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김대남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이 김대남이 개인적인 일탈, 이 행동에 대해서 뭐 탈당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짚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유난 화합으로 이 당정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려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윤 대통령의 결단이 더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총선 때부터 전당대회 거치고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소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끝장을 낼 수가 있습니까? 끝장을 낼 수 있다면 뭐 이준석이나 김기현처럼 쫓아낼 수 있다면 쫓아 뭐 내는 일을 해보겠지만, 지금 1년 가까이 쫓아내겠다라고 했는데 못 쫓아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금 한동훈 뒤를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 되는 것에 계속 매달리면 뭐 답이 나옵니까? 한동훈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좀 뭐 한동훈 대표가 고집이 세다, 뭐 좀 독단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도 듣고 참고 이 수위 조절도 하고 주변에 소위 친한 이 다른 사람들이 이 각을 세워도 자기는 이 당대표로서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이런 행동을,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지금 공격해서 끝장을 내고 답을 찾을 수는 없다, 공격으로 답을 찾을 수는 없다는 명백해졌습니다. 뭐 완전히 갈라선다, 한동훈 대표가 뭐 강을 건넜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강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갈등으로 완전히 맞서면 어느 한쪽이 그래 뭐 나는 뭐 내가 물러설게,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앞으로 임기가 뭐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뭐 끝까지 간다라는 것 아닙니까? 가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또 뭐 당원들과 국민들의 지지가 출렁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뭐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접어야 하는 거죠. 서로가 이제 싸워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게 되면 그 다음 당정, 이제 이게 수직적 관계냐 수평적 관계냐, 한 대표는 수평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윤 대통령은 솔직히 뭐 한동훈 개인으로 보나 당대표로 보나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보나 윤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로 보나 완전히 수평이라는 것이 그게 뭐 현실적이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수평적 당정관계로 지금은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한동훈 대표가 수긍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저 특검 탄핵 공격을 막아낼 사람들은 국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지금 뭐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이 국회에서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국정 방향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국방 외교밖에 없습니다. 모두 기존에 하던 일 되풀이일 뿐입니다. 국회가 그만큼 예산과 모든 걸 다 쥐고 있습니다. 현실적이죠. 그래서 완전한 뭐 수평관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수평관계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한동훈 대표도 뭐 지금 입지가 그렇게 뭐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못마땅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독선적이다, 뭐 잘난 체한다, 잘난 체한다, 뭐 자기만 잘난 체한다, 뭐 이런 것은 인신공격, 좀 이 인상 비평이고요. 좀 뭐 너무 고집이 세다, 자기 정치한다, 뭐 이런 비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소위 야당에서 김건희 리스크라고 부르는 이 김건희 여사 부분을 어떤 식으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전략적 제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적 제휴라고 해서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너무 친한 것,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꼭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사이가 너무 뭐 좋아서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것도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긴 시간 동안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합리적으로 이 분석해서 계산해서 서로가 국민들을 위한 정치에서 전략적으로 서로가 이익이 돼서 윈윈할 수 있어서 다른 요인이 아니고 서로 국민들 앞에서 좋은 정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타협하고 화합할 수 있는 것, 그런 정치, 그런 관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갑니다. 뭐 정치권에서 수도 없이 만나고 헤어지고 갈라쓰고 뒤통수를 때리고 수도 없이 보지만 서로가 냉철하게 계산해서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 앞에서 이런 정치가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당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것이 가장 탄탄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 계기가 이 김대남 녹취록, 김대남 파문에서 찾아야 한다. 그 계기를. 여기에서 더 이상 나아가는 것은 위험하고 지금 법치를 바라는 국민들, 국민의힘 당원들이 바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연말까지는 이재명을 비롯한 문희조 사법 처리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재명이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재명의 카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 분위기로 몰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밑도 끝도 없는 공격입니다. 물어뜯기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여권이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얻고 문희조 사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김대남이 녹취록건 이게 계기가 돼서 당정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것은 위험하고 불필요합니다. 어차피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 사람은 현직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여당 대표인데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입니다. 지금 뭐 한동훈을, 홍준표도 한동훈을 연일 뭐 잘라내자, 쫓아내자, 친윤 쪽에서 한동훈 죽이자, 끌어내리자라고 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끌어내려지겠습니까? 정치 뭐 하루 이틀 하는 것 아니잖아요. 보이잖아요. 국민들, 당원들의 지지가 있으면 그게 간단하게 되지 않고 역풍만 불게 됩니다. 또 한동훈이 그런 결정적인 실수 지금 잘못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해질 때가 됐습니다. 김대남권이 터졌습니다. 이거 갈 때까지 가보자로 가면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합니까? 이재명만 웃을 일 아닙니까? 문희조만 웃을 일 아닙니까? 왜 이런 어리석은 길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의료개혁 부분
김건희 여사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상대적인 것이죠. 지금 야당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현안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해결을 일단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이 해법을 찾고 또 넘어가고 이래야 국정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내 것은 아무것도 내줄 수 없고 내 것은 다 지키고 너만 손해를 봐라. 이렇게 가면 이건 정치를 하자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문희조 이재명이 곧 사법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법적인 처벌을 받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다 접어야 합니다. 김대남 건이 뭐 이런 상황에서 터졌습니다. 김대남 건을 파고 들어가면 또 어떤 것들이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냉철하게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당정이 보일 때가 됐다라는 것을 개천절인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개천절인 오늘 송은재 TV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절반 가까이가 구독을 누르시지 않고 시청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고마운 일이고요. 구독, 좋아요 또 괜찮으신 분은 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더없이 큰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